안녕하세요. 저는 연수입니다. 저는 일찍 결혼해서 27살입니다. 아참! 요번에 만 나이로 바뀌었으니 26살입니다. 아! 하지만 요즘 남편의 어머니,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야기해봐요. 자기야, 오늘은 어머니 안 오시지? 오늘은 안 오지 않을까? 에휴, 엄마 진짜 왜 그러냐? 내가 뭐라고 해도 자꾸 그러나 몰라. 아,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. 잘 좀 말씀드려봐. 어제도 갑자기 낮에 나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오셔서 진짜 놀랐단 말이야. 알겠어. 또 그러면 내가 진짜 심하게 말할게.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 비번도 바꾸자. 어때? 아휴, 알았어. 조심히 다녀와. 늦은 것 같아서 오늘 이거 만들었으니까 가면서 먹어. 알았지? 우와,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 샌드위치잖아. 알겠어, 잘 먹을게. 고마워. 아침 청소를 우선 끝내고 빨래하고, 오늘은 서류 정리해서 보낼 것들 있으니까 정리할 서류들 준비하고, 음악 켜놓고 커피 한잔 내리고. 오케이, 준비 완료! 에야, 나 왔다. 창성이는 출근했니? 아, 어머니 또 오셨네요? 아, 네네. 아까 출근했죠.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? 무슨 일 때문에 오다니? 세아가,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? 시어머니가 지 자식 새끼 잘 사는지 보려고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지. 아이고. 죄송해요 어머니,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. 식사는 하셨어요? 뭐 그렇지, 먹긴 하고 왔지. 아 그래, 저 다름 아니고 이거 내가 키우는 상추들 가져왔다. 또 이거는 옆집 저식이, 그 친한 아줌마 있어. 그 아줌마가 심었던 오이랑 해서 무농약으로 가져왔으니 잘 씻어서 먹거라.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. 이렇게 귀한 걸 다 가져다 주시고. 정말 잘 먹겠습니다. 어 그래. 너는 근데 어째 출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? 아 아니에요 어머니, 요즘 재택근무하는 중이라서 지금 안 그래도 일해야 해요. 그래 알았다. 나도 이제 가야 하는데, 저 안 그래도 저기 창성이가 저 뭐야 냉장고에 있는 거 좀 챙겨가라고 해서 왔으니까, 세아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하고 있거라. 저 상추랑 오이는 내가 넣어둘 테니까. 아,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. 그럼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있어서 먼저 일좀하고 있을게요.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세아가, 나 간다. 나오지 말아라.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싸주신 음식 잘 먹겠습니다. 살펴 들어가세요. 어? 뭐야? 냉장고에 전부 다 이게? 저희는 며칠 전 코스트코에서 장을 봐서 냉장고를 꽉 채워놨는데 어머니가 다 가져가셔서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. 물론 한두 번이면 저도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. 심지어 저희가 음식들도 따로 주문하거나 구매해서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데도요. 자기야, 자기가 오늘 어머니한테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들 챙겨가시라고 말했어? 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? 엄마가 오늘도 왔어? 아 진짜 미칠 것 같아. 오늘 와서 이야기하자. 아 이게 뭐야! 저는 너무 충격받은 게, 무농약이라고 하지만 야채에 진짜 벌레가 바글바글해서 도저히 야채를 씻고 씻어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했죠. 자기야, 나 도저히 안 되겠어. 비번 바꾸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막 들어오시지는 못하게 하자. 진짜 이건 아니잖아. 그래 미안해.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러냐. 아, 비번 바꿔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. 들어라. 뭐야? 자기야! 이 시간에 뭐야? 나가봐! 아씨,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조인정을 누르고. 아, 뭐야? 뭐야 엄마?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와? 뭔 일이야? 너는 이놈 새끼, 엄마가 왔는데 몇 신데 거려? 너 비밀번호를 왜 바꾼 거야? 아니, 세아가 비밀번호를 왜 바꿔? 왜? 아주 너네 자고 있어서 문 못 열어뒀으면 밖에서 추워 죽으라고 기도를 했나 보구나? 아니요 어머니 죄송해요, 그런 건 아닌데. 엄마 내가 바꾼 거야. 비밀번호 찍는데 택배기사님이 본 것 같아서. 왜 연수한테 그래? 그런 거냐? 그런 거지? 괜히 나는 바꾼 건 줄 알고. 그래서 바꾼 비밀번호가 뭐냐? 애미가 알아야 또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지.
휴, 결국 또다시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알게 됐어요. 어느 날은 한 밤에 오시질 않나, 어느 날은 휴일에 저희 쉬고 있는데 심지어 애는 언제 낳을 거냐면서 솔직한 말로 애 낳을 시간도 없어요. 맨날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애는커녕 저희 잠도 제대로 못 자요. 진짜 모두들 시어머니나 가족들 문제로 이렇게 골치 아픈 경우 있나요? 저는 너무 힘들고 고민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안 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알려드리고 계속 이러는 게 맞을까요?